안녕하세요. 삼각함수 활용 중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설명 영상입니다. 사인 법칙은 옆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한 삼각형과 그 외접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법칙인데요. 삼각형의 한 내각 A와 그 내각 A가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한다, 그쵸? small a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한 내각 B와 B가 마주보는 대변, small b 사이의 관계. 각 C와 그 C가 마주보는 대변, small c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R은 삼각형이 외접하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sin a분의 small a는 sin b분의 small b는 sin c분의 small c, 그리고 그 값이 뭐가 같다? 반지름 r의 2배와 같다, 즉 지름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의 변형을 보기 전에 사인 법칙의 증명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의 증명은 각이 예각일 때, 각이 직각일 때, 각이 둔각일 때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당연히 각 A는 삼각형 안의 내각이기 때문에 0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아야겠죠? 먼저 예각 삼각형일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해서 외접원을 그리고, 우리가 중학생 때 원조각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호 BC에 대해서 각만을 바꿔가면서 그릴 때 이 각들은 모두 같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각을 그리다가 외접원의 지름 ER 과 원의 중심 O를 충족하게 그리게 되면 각 BCA'이 90도가 되게 되겠죠? 외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조각 성질에 따라서 당연히 이 A'도 A와 각이 같아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리다가 90도가 만족되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살펴보면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므로 sin A는 sin A'과 크기가 같죠? 그리고 sin A'이라는 것은 변 A'B분의 BC가 됩니다. 그리고 A'B는 아까 ER, 즉 지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sin a분의 a는 er이 되게 됩니다. 일단 만약에 a가 직각삼각형이라면 그 자체로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는 변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각 a가 90도이므로 대변은 지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in a를 구하면은 sin a가 90도이기 때문에 값이 1이 될 것이고요. a는 er이 됩니다. 대변의 길이는. 그러므로 sin a는 1은 er분의 a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둔각 삼각형일 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점 b에서 외접원의 중심 o를 지나는 지름 ba'을 하나 더 그리게 되고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지름을 지나게 되니까, 중심을 지나게 되니까 이때 외접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A와 A'은 서로 더해서 180도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중학생 때 아마 배웠을 건데 원에 대접한 사각형의 대각의 크기는 더해서 180도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인의 성질에서, 사인 함수의 성질에서 사인
A는 파이 마이너스 사인 A라고 배웠었죠? 그럼으로 사인 A는 사인 A 프라임과 같게 되고 사인 A 프라임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때 사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R분의 BC가 되게 되고 BC는 A의 대변인 스몰 A와 같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인 A분의 스몰 A는 이 R이 마찬가지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사인 법칙의 변형을 보면 우리는 이 공식을 이대로 쓰기도 하지만 사인 A는 이 R분의 A 각각의 각을 변으로 표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몰 a는 er 곱하기 sin a 이렇게 변을 각으로 써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대변의 길이 b는 대각의 sin 값의 b와 같다는 거, 마주보는 각의 sin 값의 b와 같다는 거, 그래서 각의 크기의 b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겠죠. sin 값의 b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값보다 크다라고 배웠었죠. 삼각형 배울 때. 그러므로 스몰 a를 sin a, 스몰 b를 sin b로 바꿨을 때 스몰 c는 sin c 이렇게 바꿨을 때 sin a 더하기 sin b는 sin c보다 커야만 한다는 공식을 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60도, B는 45도, 그리고 스몰 B는 4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각 C는 180도, 마이너스 105도 는 75도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할 수도 있겠죠. 다음 sin a 값을 구하여라. 우리 sin 법칙을 적어보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이 r이겠죠. c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a는 주어지지 않았고 sin a는 sin 60도 그렇죠? 그리고 sin b는 sin 45도가 되겠죠. 이 값이 같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small b는 4로 주어졌죠. 이때 a는 sin 45도분의 4 곱하기 sin 60도가 되게 되겠죠. 대입해보면 4분의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고 A 길이는 2 루트 6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다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er이라고 했죠. 우리는 small a와 small b를 모두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b로 구하게 된다면 small b는 4, 그리고 sin b는 sin 45도가 되겠죠. 이 값이 er이 되고 따라서 er은 4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R이라는 값은 2 곱하기 루트 2분의 2 그래서 2 루트 2가 되겠죠. 다음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스몰 C는 4 루트 2이고 각 A는 60도, B는 75도라고 했죠. 그러면 각 C는 180도에서 60도와 75도를 빼서 구하게 된다면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삼각형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이때 small a 값을 구하여라.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a분의 small a는 사인 b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small b 값을 모르기 때문에 사인 c분의 c가 되도록 되겠죠? 이때 small c는 4 루트 2로 주어졌고 사인 c는 사인 45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고 각 a를 주어졌네요.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a는 4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분의 60도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 그러므로 4 루트 3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외접원인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C로 한번 구해볼까요? 이 R은 사인 C분의 스몰 C가 되겠죠? 그러면 4 루트 2 사인 C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45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R은 4가 됩니다. 사인 법칙, 마플 개념 익힌 문제들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괄호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A가 105도, C가 45도로 주어져 있죠. 그럼 각 B는 180도 마이너스 150도가 되겠죠. 그래서 30도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AB의 길이를 small c, 그리고 AC의 길이를 small b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b분의 스몰 b 10이죠. 그리고 사인 c분의 스몰 c가 되겠죠. 는 같다. 지금 사인 b가 30도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10은 사인 c 2루트 2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C는 1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10 루트 2로 구해지겠죠? 다음 변형 문제 50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그려보면 밑에 ABC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이 그림과 같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도 C는 180도에서 빼보면 15도가 되겠다. 그렇죠? 이때 A, small a 길이 구하고 그리고 반지름 r을 구해서 곱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small a부터 구해보면 sin a분의 small a는 sin b분의 b가 되겠죠. 이때 small b는 6으로 주어졌고 sin b는 sin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사인 a 같은 경우는 사인 120도가 되고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2파이 플러스 x는 코사인 6분의 파이와 같다고 했었기 때문에 결국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3 루트 6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여기까지가 1번. 그리고 2번 반지름 r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r은 b로 구해볼게요. sin b분의 small b와 같겠죠. 그러므로 2 루트 2분의 6이 되고 3 루트 그래서 a와 r을 곱하게 되면 3 루트 6 곱하기 3 루트 2가 되게 된다. 그렇죠. 자, 계산해보면 18 루트 3이 됩니다.